축자병법은 임상유전학 전문의로서 35년간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료한 경험을 담은 종합의학지식 콘텐츠입니다. 오늘 다룰 질환은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입니다. 갑상선은 우리 목의 중앙 근처에 이제 위치하는데 원래 태어나기 전에는 그 혀 밑에 있다가 이제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그 뇌 성장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대분비 기관이에요. 태어날 때부터 이제 갑상선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중요한 그 시기를 놓치면 모든 몸이 성장이 되지 않고 뇌 손상을 입어요. 그래서 정신 지체가 생기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선천성이 아니고 성인이 돼서 생기는 경우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이제 다른 문제가 오지만 뇌 손상은 오지 않죠.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대분비 질환입니다. 뭐 우리가 이제 신생아 때그뭐 선천성 대사질환 검사하면서 이런 내분비 검사를 하는데 이것이 거의 3, 4천 명 중에 한 명이 갑상선 기능 저하예요. 여자가 조금 좀 많은 경향이 있지만 선천성인 경우는 남자와 별로 구분이 안 나요. 근데 이제 그 갑상선 호르몬의 어떤 질환 자체는 여성한테 훨씬 많죠. 환자들은 거의 한 6, 7백 명? 신생아 때 예시적으로 왔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괜찮아지는 경우도 꽤 많죠. 이제 모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평생 치료를 요하는 못 따라갈게요. 거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가 다 유전은 아니고 유전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은 요두로부터 만들거든요. 근데 그 요두를 호르몬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갑상선 호르몬의 대사 이상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긴 하는데 그 위치가 비정상인 경우 근데 전혀 위치도 정상이고 모든 기관으로 해부학적으로 봐서는 정상인 것 같은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죠. 요즘은 이제 뭐 태어나는 신생아는 모두 이제 발 뒤꿈치에서 치료를 해서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를 하니까 바로 알죠. 태어나서 뭐 출생은 며칠 안에 하죠. 그런데 이제 안 하는 경우, 신생아 스크린 검사를 안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. 그런데 가끔은 유전성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이제 미리 검사를 하죠. 일단 우리 신생아가 검사도 다 했어요. 전혀 문제가 없었고, 그랬는데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건 이상하게 황달이 오래 간다, 몸무게 앉는다, 애가 혀가 커 보이고 입을 다물지 않고 혀를 내밀고 있으면 다시 확인해. 그 골든타임이 태어나서 일주일 안에 골든타임이죠. 갑상선 기능 이제 저하라고 이제 완전히 판명이 났을 경우에는 애기 그 몸무게에 맞게 이 갑상선 기능 정도를 확인해서 하루에 한번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투여하면 돼요. 일단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해서 뇌 성장에 지장이 없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평생 동안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할 것인지 만 3세까지 이제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초음파나 아니면 핵의학 방법으로 갑상선의 기능을 다시 측정을 하죠. 갑상선 호르몬의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 요두요. 해초류의 요두가 있으니까 미역이나 김 이런 해초류를 먹지 않는 지역 특히 중국 내륙 안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심각하게 많아요. 그래서 식습관하고 연관되죠.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혹시 엄마가 임신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다 그러면 엄마가 먹는 갑상선 약은 태반을 통과하지 않는 약으로 선택해야 돼요. 만일 태반을 통과하는 약을 먹었을 때 애기 갑상선 기능이 다 파괴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애기는 선천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으니까 이거는 모든 애기들이 이런 검사는 당연히 하고 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에 대처를 하면 뇌 손상이나 이런 문제를 완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갑상선 기능 저하는 태어나서 꼭 필수적으로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를 해서 조기 치료하는 것이
가장 그 예후에 중요한 중요한 오늘 다룬 이 질병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